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 9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또 한 번 역대 최다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도 8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원주에서 220명, 춘천에서 113명이 나왔고 강릉 124, 동해 105, 속초 55, 삼척 32, 태백 19, 고성 15명 등 858명이 새로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22,458명입니다.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동해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고 강릉과 속초 지역도 거주자를 중심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의 3% 이상이 확진되거나 등교 중지자가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전교생 100명 미만 학교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15만 개를 확보해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으로 폐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석탄공사 광업소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재 폐광을 둘러싼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도개업 도로 곳곳에 폐광을 반대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구조조정 계획이 알려진 2016년에 이어 폐광 위기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석공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6차 석탄산업 장기 계획을 통해 폐광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매년 5% 안팎이던 생산량 감소폭을 더욱 확대해 사실상 3년 뒤쯤으로 폐광 시기를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석탄공사 세계광업소는 100만 톤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석탄공사의 3년간 생산 수준으로 폐광을 전제로 하려는 무책임한 발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시기를 아직 정한 바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노조와 수차례 폐광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남 화순, 태백 장성, 삼척 도계순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무산된 건 보상금 액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 같은 기존 퇴직 보상금 이외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폐광 대책이 플러스 1점이어 없어진 거거든요. 11.13 노사정 때 발령이 돼가지고. 대화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퇴직 보상금 이외에도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2조 원에 달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투표를 통해 총파업이 가결되면 정부를 상대로 입갱 투쟁까지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폐광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삼척과 태백, 고성 등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배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기준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인구 감소 지역 기초 지자체에는 7,500억 원을, 광역 지자체에는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 기금의 95%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 지원하고 나머지 5%는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등 도내 4개 시군을 포함해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8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오는 8월까지 배분 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납부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건설호와 풍성호 등 납부 귀환어부 사건 4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북 귀환 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본 지원금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 사업비는 12억 8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16억여 원보다 3억여 원 줄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영동에코발전본부가 발전연료를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바꾸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주변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릉 에코파워 발전소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강릉 지역의 발전소 기본 지원금 규모는 현재의 두세 배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유료 관광객이 개장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문을 연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는 지난 1월 말 기준 21만 1천여 명이 찾았고 누적 수익금은 6억 2천여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관광객 방문 수준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50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스카이밸리에는 스카이사이클 2개 라인이 추가될 예정이며 향후 인근의 농골담길과 덕장마을, 무코항과 함께 관광 벨트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모두 62억 원을 들여 문화재를 정비합니다. 삼척시는 독일 신리 너와집과 신기면 대일이 굴피집 등 국가 민속문화재 네 곳에서 정밀 실측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